와, 죽여준다. 오랜만에 하는데도, 씨. 이거지. 막 이거 하고 있으면 막 옆에서 막, 어,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이에요? 오, 그래픽 좋네요. 안녕하세요. 게임드세요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커다란 스마트폰 시장만큼 모바일 게임의 시장도 엄청나게 거대해졌는데요. 그만큼 모바일 게임들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다양한 콘솔 게임들이 모바일로 하나둘씩 이식이 되면서 이제 모바일 컨트롤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 이제 뭐 크로노트리거라든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이런 JRPG들을 간간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터치로 플레이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컨트롤러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모바일 컨트롤러들이 많이 출시가 됐지만 이제 애플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서 MFI 인증을 받아야만이 이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런 애플 유저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러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높은 퀄리티의 게이밍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틸 시리즈의 님버스 플러스 컨트롤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님버스 플러스 컨트롤러는 기존의 님버스 컨트롤러를 개선한 제품인데요. 애플이 보증한 제품에 한 붙는 MFI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 맥등 다양한 애플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클릭하는 L3, R3 버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듀얼쇼크나 엑스박스 1 컨트롤러와 같은 그런 경험을 느끼실 수 있고요. 님버스 플러스에는 이 옵션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게임을 빠르게 탐색하거나 메뉴를 불러들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D패드 버튼은 약간 엑스박스 1 컨트롤러 D패드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는 조작감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 눌리고 상당히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트리거는 홀 이펙트 마그네틱 센서가 적용되어 있어 정밀도와 부드러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충전 포트가 보이실 건데요. 애플 전용 제품답게 라이트닝 포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말씀드릴게요. 듀얼쇼크나 엑스박스 1 컨트롤러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배터리 타임입니다. 배터리 타임이 얘가 50시간을 가거든요. 완충을 했을 때 5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들고 다니기 너무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컨트롤러에 배터리 타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스마트 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이 거치대가 같이 동봉됩니다. 이제 이 거치대를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쑥 들어가죠? 여기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거치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콘솔 컨트롤러로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더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패드라든지 애플 아케이드를 또 즐기실 때도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고 기존 맥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스팀 게임들도 즐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애플의 거의 모든 디바이스가 다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전원을 켜시고 보시면 여기 페어링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자,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아이폰 설정에서 블루투스에서 님버스 플러스를 딱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불꽃이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플레이어 1에 연결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배터리 잔량 버튼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누르고 계시면 3칸, 총 3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워낙 배터리 타임이 길기 때문에 3칸 정도 남아 있어도 꽤 오랜 시간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 무게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폰 11 프로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까지 거치를 하면 살짝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좀 장시간 플레이하시면 조금 손목이 조금 부담이 가실 수도 있다. 제가 자주 즐기는 또 JRPG 게임입니다. 크로노 트리거. 그냥 뭐 조작이 너무 좋아요. 뭐 조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즐기실 분들은 이렇게 크로노 트리거를 구매해서 꼭 즐겨보세요. 이 게임이 진짜 명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터치로 하시면 굉장히 조작감이 불편한데 이렇게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야, 인트로 보소.
이게 컨트롤러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한글도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롱소드. 야, 이거 아이폰으로 하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화면도 풀화면이고 좋네요. 뭐지 이 녀석은? 아, 근데 확실히 그래픽이 깨끗해. 원래 터치로 하게 되면 이걸 달리 일일이 눌러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터치로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컨트롤러라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버튼도 바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스팀링크 직접. 제가 컵패드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중이었는데 한번 플레이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야, 이제 세상 좋아졌어. 집에 있는 PC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이 좋아졌어. 좋아. 여기를 내가 못 깼단 말이야. 아, 집에서 그냥 집에 PC를 연결해갖고 그냥 하는 거야.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컵패드를 그냥. 지금 아날로그 스틱 위치는 듀얼쇼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립감은 액박이에요. 그립감이랑 버튼 느낌은 완전 액박이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아날로그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또 이 대칭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대칭이 돼 있으니까 조작할 때 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았어. 디스 아너드 한번 가보자. 아, 이게 L3, R3 버튼이 되니까 이렇게 달리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야, 이게 진짜 비주얼 좋은 거 보소. 아, 이게 이 트리거 버튼도 잘 눌리고요. 잘 눌립니다. 좋아요. 거의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야,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야. 디스 아너드. 또 아이패드로 하면은 또 쾌적할 수 있지. 자, 이카루가 한번 해보자. 하, 이카루가 재밌지. 재밌지, 이카루가. 이게 또 탄막 슈팅 또. 탄막, 이게 실드 색상에 따라서 또 피해야 되는 미사일이 다른. 제가 또 슈팅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더라고, 슈팅 게임. 온다! 첩보만 잡자. 온다. 와봐. 바다. 뭐, 이거 드시고. 이 맛이거든요. 이 탄막 피하는 맛. 기가 막힙니다요잉. 기가 막히죠잉. 받으시고요잉. 어, 잘한다, 잘해. 야, 신들렸다, 컨신. 오케이. 바로 바꿔주고. 잘해야 되거든, 컨트롤러. 오우! 바꿔주고. 먹이고. 오케이. 오늘 신컨이다. 플레이스테이션 4 리모트도 가능합니다. 물론 듀얼쇼크로도 가능하시지만 그냥 리모트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컨트롤러를. 야, 이게 리모트로 해도 전혀 그게 없어요. 받아라! 천상타! 간다, 필살기! 빰빰 빠셔! 어딜 감히. 야, 이게 다 좋은데 이게 거치대가 확실히 좀 불안해요. 이게 흔들면은 살짝 잘 흔들리고, 이 거치대 품질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우후! 예! 이거지. 장창창! 쇼! 스윙! 우후! 예! 우! 와, 죽여준다. 오랜만에 하는데도, 씨. 와, 씨. 이런 애플 디바이스들을 많이 구매하시기도 했고 그만큼 또 많이 보급이 됐죠. 또한 애플 아케이드에도 양질의 게임이 많이 등록되고 있어서 모바일 게임을 많이 즐기시거나 스팀 링크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애플 디바이스 전용으로 나온 제품 중에 거의 최상위급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조금 대체 불가능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MFI 인증을 받은 다른 컨트롤러와 비교해 보신다면 그 품질의 차이를 명확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마감도 좋고 굉장히 좋은 컨트롤러고 이렇게 거치대도 포함된 컨트롤러이긴 하지만 가격이 109,000원으로 살짝 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마감과 키감 등 만듦새는 괜찮고 긴 배터리 타임은 상당한 장점이고요. 애플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나 스팀 링크를 많이 즐기는 유저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시고 구매 리스트에 올려볼 법한 그런 컨트롤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나 해야겠다. 이야, 이 세상이 좋아졌어. 진짜 이 컨트롤러 하나로 이렇게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니.